세트 스코어는 2-0. 그리고 3세트 에이스 대결. 퀸스에서는 김봉철 선수가, 그리고 크라운 에테 라운에서는 다비드 마르티네스 선수가 나왔습니다. 아, 이것도 긴 코스처럼 보이는데요. 아, 네. 조금 길었습니다. 예. 김봉철 선수 이번 시즌 3세트는 한 경기 나와서 2라운드 SY 때 나와서 그때 패했고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시즌 단식 승률은 1승 3패 25%의 승률. 네, 지금 휴원스가 워낙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이것저것 다 한번 해보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봐야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해요. 뭐 나쁘진 않은 판단입니다. 네. 네, 이런저런 스쿼드를 잘 만들어 보면서 또 시도를 해봐야죠. 와, 이런 공까지 나오자마자 성공시키는 마르티네스 선수. 코너 치면 나오는 그런 편한 상황이었나요, 이게? 아, 물론 편하다고 해도 각도 잡는 게 본인이 딱 맞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지. 예. 실제로 뭐 코너보다 조금 앞을 쳐서 짧게 뺄 수도 있고요. 네. 아주 잘 친 공격이죠. 되돌아오기. 무서운 공격이었습니다. 예. 키스가 빠지는 키스 타이밍조차도 굉장히 완벽하게 처리를 했고요. 네. 일반적으로 뒤돌려치기를 끌어서 공격하는 방식도 난이도가 있었기 때문에 시도를 충분히 할 수 있는 배치였습니다. 김봉철 선수는 2이닝 공격, 빗겨치기. 물론 짧게 빠졌지만 사실 어려웠거든요. 예. 큐볼이 너무 붙어 있었어요. 공의 휘임도 조절해야 되고 심지어 일목적구도 가까이 있었고. 아, 결과적으로 짧게 빠지게 된 게 너무 아쉽습니다. 네. 그냥 좀 배치가 운이 없었다, 안 맞기 좋게 서 있었다, 뭐 그렇게밖에 어떻게 설명을 못 하겠네요. 그렇죠. 넣어치기. 대회전 키스가 가로막네요. 저 키스는 선수들도 예상을 못 하나요? 이 키스는 예상은 할 겁니다. 네. 하는데 이제 뭐 저 파란볼의 밑에 쪽으로 진행을 시키겠구나, 혹은 뭐 내공이 좀 더 빨리 가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요. 마르티네스 선수가 흰 공의 마음을 몰랐네요. 속상한 듯 코를 찡긋했던 마르티네스. 옆돌리기 대회전. 두껍게 천천히 내려갑니다. 힘은 살아 있습니다. 네, 성공하네요. 두껍게 일목적구를 횡단시키면서 강력한 파워를 또 보여줬습니다. 회전력. 좋습니다. 멋진 공격 한 차례 성공시키는 김봉철 선수. 그리고 이어지는 옆돌리기. 이런 코스를 김봉철 선수가 참 좋아하는데요. 간결하게 툭. 짧아지나요?
네. 좋습니다. 도사 같은 컨트롤로 3연속 득점. 얇은 두께를 컨트롤을 잘해줬습니다. 큐를 살짝 내리면서 공을 조금 더 짧아지게 만들려는 의도가 있었죠. 네. 스핀의 형태를 사용했고요. 이게 투냐 쓰리냐? 이목적구의 위치가 너무 쿠션에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배치였습니다. 네. 1세트, 2세트 휴먼스 헬스케어 레전드 팀원들에겐 참 운이 안 따라주는 억울한 순간들이 좀 많이 나왔는데 3세트 김봉철 선수 경기에서는 기분 좋은 일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네, 뭐 어느 한 팀의 편을 드는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뭐 다 같이 웃을 수 있으면 좋으니까요. 그렇죠. 자, 키스는 잘 처리했고 넘어갈까요? 들어갈까요? 자, 이런 속도감, 두께, 이런 세밀한 컨트롤이 네. 확실히 챔피언다운 면모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마르텐 선수, 김봉철 선수가 친 것처럼 아주 섬세하게. 그렇죠. 네, 두 선수가 좋은 모습. 오, 투뱅크. 걸렸어요. 뱅크샷도 성공을 했고요. 김재근 선수가 그 1라운드 첫 경기 이후로 마르티네 선수를 3세트에 안 넣으면서 마르티네 선수가 약간 그 팀 리그에서 3세트에 대한 어려움을 좀 토로했다. 컨디션이 좀 안 좋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컨디션을 찾아갈 수 있게 후방으로 배치를 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컨디션이 올라왔지만 오태준 선수가 잘하니까 마르티네 선수를 지금 굶기고 있다. 네, 투지를 지금 불태우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좀 맹수의 모습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라고 했는데 대단합니다. 네. 잔뜩 굶주린 맹수의 모습으로 마르티네 선수가요 이렇게 나타나네요. 잔뜩 굶주린 맹수. 김재근 리더의 이 작전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적중을 했네요. 네. 사실 리더 입장에서는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지만 에이스니까 하고 뱅크샷인데요? 원뱅크 굉장히 좁은 공간입니다. 결국은 투로 맞았네요. 에이스니까 그래도 안 되지만 계속 될 때까지 밀어붙이자라는 전략도 쓸 수 있고 에이스여도 안 풀리고 있으면은 배려를 해줘야 된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사실 그게 쉽지는 않은 결정이에요. 어느 쪽도. 그렇죠. 예. 그런 결단력들이 지금의 이런 성적을 만들고 있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네. 뒤로 돌려치기 김봉철 선수 좋습니다. 성공. 또 에이스를 뒤로 뺐는데 다른 팀원들이 힘을 못 내줘서 연패의 늪에 빠질 수도 있는 거고 에이스를 믿고 계속해서 밀어붙였는데 에이스가 잘 극복을 해내서 승리를 따내면서 팀 전체가 살아날 수도 있고 결국 전략이라는 건 누구나 쓸 수 있지만 결과로 말을 해야 되는 거여서 그 모든 걸 리더가 다 떠안아야죠. 그렇죠. 3뱅크 샷을 조준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을 잰다기보다는 라인을 체크하는 것 같아요. 네. 쿠션에 굉장히 가깝게 있기 때문에 임팩트의 양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반발은 얼마나 일으킬지, 감기게 칠지, 속구치게 칠지 뭐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서 죄다 끄집어내야겠죠. 자, 잘 갑니다. 대단합니다. 네.
아주 좋은 감각을 보여주는 김봉철 선수. 3연속 득점. 이제 흔히들 알고 계시는 이런 5 and half 시스템이라는 시스템이 적용이 안 되는 구간이에요. 네. 어디를 쳐야지가 아니라 내가 임팩트를 얼마나 줄 건지를 먼저 결정하는 게 공의 득점의 확률을 높이는 방법이 더 좋을 것 같고요. 네. 이 정도 치면 저렇게 가겠구나라는 감각 김봉철 선수가 확실하게 이거는 조금 아쉽습니다. 김봉철 선수도 너무 많이 아쉬워하는데요. 난이도가 가장 낮은 공이었는데 예. 한 템포 쉬어가는 그런 조절력이 좀 더 필요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생각보다 속도가 좀 빨랐어요. 네. 속도가 빨랐다는 얘기는 그만큼 좀 얇았다는 얘기랑도 좀 일맥상통하나요? 뭐 얇았다고 볼 수도 있고 네. 이제 내가 치는 큐볼의 바로 옆에 파란 볼이 있었기 때문에 어드레스가 순간적으로 조금 무너지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마르티네스 선수 다시 한번 득점. 다시 한번 뒤돌리기 형태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오른손으로는 자세가 나오는군요. 큰 키를 가졌지만 몸도 유연하네요. 약간 불편한가요? 될 것 같은데. 네, 각도를 다시 한번 체크했고요. 원하는 3쿠션 지점에 완벽하게 보내놨습니다. 두 가지 방법 중 한 가지를 선택했습니다. 스핀샷으로 갈 수도 있었고 네. 이렇게 회전력을 조절하면서 갈 수도 있었는데 후자의 방법을 선택해서 또 제대로 득점을 잘 시켰죠. 5 쿠션에 옆돌리기를 시도했는데 조금은 길게 보이는데. 떨어졌는데 와 좋습니다. 마르티네스 선수에게는 여기가 정확한 지점이었네요. 굉장히 길어 보였거든요. 3 쿠션 지점까지만 봐도 야 그렇죠. 본인도 조금은 길었다고 싶어서 네. 제스처를 취했었는데 사과의 인사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가볍게 하나 더 성공시키면서 4연속 득점. 계속되는 뒤돌리기군요. 네. 이번엔 뒤돌아 돌려치기 안 치겠는데요? 그렇죠. 더블 쿠션의 형태 밀림 잘 억제시켜야 합니다. 너무 억제됐네요. 네, 이번엔 일목 접고 뒤로 살짝 빠져나갔습니다. 뭔가 엄청 휘몰아치듯이 치는 것 같지는 않은데 네. 그런데도 벌써 4이닝에 10점을 득점했고요. 그렇죠. 마르티네즈 선수가 현재 3라운드에서 단식 경기 4경기를 출전해서 2승 2패를 거뒀는데 에버리지는 2.5입니다. 네. 대단하다는 말밖에 안 나오는군요. 아이고. 지금은 큐를 빼다가 실수를 했어요. 네. 득점 성공했습니다. 네. 조금이라도 공 건드렸으면 파울이었는데 천만 다행이죠. 그리고 이 상황에서 당황해서 다음 공 놓치는 경우들도 왕왕 나오잖아요. 그렇죠. 사실 뭐
소위 말하는 멘탈이 무너진다. 나는 창피하니까요. 창피하니까 이런 표현도 있을 수 있는데, 어우, 다행히 또 득점이 됐습니다. 앞돌리기. 아하. 이것도 안타깝게 공이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분위기가 참 오묘하게 흘러갑니다. 네. 라인 잘 만들었고, 뭐, 힘 조절 다 했는데, 뭐, 물론 오차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긴 합니다만, 예. 뭐, 선수 입장에서는 좀 하늘이 야속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특히 김봉철 선수가 4이닝에 쓰리뱅크 성공시키고 옆돌리기 놓치고 많이 맞았죠. 그렇죠. 조금 길게 죠. 네. 이번에도 꽤 많이 맞을 뻔했어요. 네, 이번 공격이 득점이 됐었다면 최소 2, 3점짜리는 무조건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세밀하게 컨트롤을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출발 자체가 조금 길었던 것 같아요. 얇은 두께로 5 쿠션 진행되고요. 네, 김봉철 선수 또 꾸준히 따라 붙습니다. 이번 이닝에서 기회라는 생각으로 최대한 점수를 가깝게 만들어야 하고요. 더 나아가서 역전을 해도 좋겠죠. 뒤로 돌려치기 하나 더 성공. 자, 다음 공도 괜찮아 보입니다. 김봉철 선수가 앞서 보여줬던 공격 감각을 보면 상당히 좋아 보이는데 실수했던 것만 떠올리지 않으면 충분히 오늘 좋은 경기를 할것 같습니다. 아직 경기가 끝나진 않았지만 지금까지의 내용을 잠깐 해석을 해보면 네. 충분히 잘칠 공들을 잘 쳤는데 네. 꼭 어디선가 충분히 칠수 있는 배치인데도 못 치는 경우들이 좀 있었단 말이죠. 네. 중간에 속도 조절, 템포 조절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앞돌리기. 오우. 지금도 약간은 예민한 공인데 잘친걸 보면 오늘 김봉철 선수는 좀 어려워야 집중이 잘 되나 봅니다. 아, 뭐 그런 날도 있습니다. 유독 예. 어려운 공이 더잘 되는 날. 난구를 많이 풀다 보면 쉬운 공에서 순간적으로 집중이 탁 풀리는 경우들도 아, 있잖아요. 그렇죠. 너무 쉽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네. 10대 10 동점. 이번 공도 성공. 자, 3라운드 남자 단식 첫 승을 위해서 김봉철 선수가 달립니다. 자세가 조금 불편할 것 같습니다. 반대손 왼손으로 치기도 자세가 불편해서 선택지를 바꾼 것 같아요. 원뱅크 샷으로 가나요? 넣어치기군요. 아, 너무 두껍게 걸렸네요. 예. 그 자리에 있어도 안 들어가는데 더 깊게 넣어버렸네요. 공 배치가 좀 운없게 따라오면서 결국은 여기에서 연속 득점이 중단됐습니다. 마르티네스 선수에게는 공이 까다로운가요? 이 정도면 수월한가요? 아, 수월하다고 할순 없지만 그래도 실수는 있는 배치 같습니다. 예. 내 공의 타이밍을 살짝만 느리게 만들어주면서 당점을 내리고, 그렇죠. 여기서 키스는, 이렇게. 자, 문제없이 빠졌어요. 좋습니다. 따라붙어서 다시 동점, 11대 11. 이번 배치가 조금은 난해하게 섰고요.
옆돌리기를 짧게 시도하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컨트롤 잘했고요. 짧은 코스 잘 만들어서 아, 너무 짧나요? 예. 아, 아쉽습니다. 3이닝, 4이닝 다득점을 뽑아냈던 마르티네스 선수. 5이닝, 6이닝에는 공타와 단타. 밀림도 잘 이용했고 일목적구 컨트롤도 굉장히 잘했는데 예. 생각보다 많이 짧아지네요. 김봉철 선수, 넣어치기. 살짝 끌려서 갑니다. 아, 좋습니다. 두점 보태서 13점. 자, 공 모이는데요. 아, 모였어요. 예, 마르티네 선수가 공 모이는 걸 보면서, 아, 스페인어로 망했다라고 말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 예. 오로지 추측이죠. 네. 저 상황에서 저 표정은 어느 나라 사람이어도 다 비슷한 마음일 것 같아요. 그렇죠. 공이 모이는 걸 확인했거든요. 두점 치면 끝나거든요. 출발했습니다. 김봉철 선수가 에이스 대결에서 마르티네스 선수를 이대로 무너뜨리면서 세트 스코어 1대 2로 반등의 기회를 만들어냈습니다.